인도 가족 여러분, 딥스 재단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불과 뭐 한 2-3일 전이죠. 2-3일 전, 오늘 새벽에 대한민국 이 딥스 코인 채굴자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도를 비롯해서 지금 동남아시아까지 지금 급속도로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딥스코인 채굴자들 전원 오늘 새벽까지 100대 1이죠. 100대 1. 100대 1 액면 병합을 다 끝냈습니다. 그 액면 병합을 하게 되면서 인도 가족 여러분들이 유튜버들한테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인도 국민들하고 혹시 차별 대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메일이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단한 주라도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그리고 동남아 모든, 그리고 사랑하는 인도 가족, 이 채굴자 여러분들하고 단한 주도 차별이 없이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밤새도록 어제 24시간 동안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전부 다 코인을 100대 1 액면 병합을 했습니다. 인도 여러분들이 혹시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한테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달러나, 대한민국의 1,000원이나, 10배가 넘게 차이가 있습니다. 1달러와 대한민국 원화 1,000원, 10배가 차이집니다. 10배. 대한민국 1,000원이랑 동남아시아의 돈하고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집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화폐의 가치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은 국가 경쟁력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미국에서 딥스코인을 무료 채굴을 했다면, 그래서 미국인들이 1달러 별로 메리트 없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1달러가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 길바닥에 동전이 떨어져도 아마 잘안 주실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1달러 수준이면 약 1,000원인데요. 500원 정도만 해도 100원짜리? 그 10분의 1?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안 줍습니다. 안 줘. 주수면 될 거거든. 근데 안 주어요.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돈의 가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딥스코인이 채굴됐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100대 1 액면 병합을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채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인건비랑, 시간당 인건비랑 대한민국 사람들 시간당 인건비가 국가에서 책정한 최저 금액입니다. 국가에서 책정한 한 시간에 노동력의 대가, 열심히 일한 그 금액을 국가에서 정해줍니다. 그게 대한민국 원화로 약만 원이고요. 미국 달러로 약 8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서 코인을 만약에 채굴했는데 한국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액면병합을 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을 겁니다. 화폐의 가치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코인 채굴하는 가치를 똑같이 동등하게 해주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화폐, 각 나라마다 화폐의 가치가 틀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제가 제 고집으로 우리 팁스코인이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 브라우만인가요? 대한민국의 부처님하고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신이 있지만 그 신이 원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잘 사는 거, 부의 공정한 분배, 이게 신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려고 그 사명을 갖고 여태까지 60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 달러가 비싸고 대한민국 달러가 싸니까 대한민국 원화가 싸니까 10대 1로 차별 대우를 해주겠다. 그게 경제 원칙에서는 맞는 거지만 저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남았습니다. 똑같이. 대한민국 화폐 가치가 인도의 화폐 가치보다 약 10배가 더 비싸도 대한민국의 인건비가 한 사람당 한 시간에 인건비가 인도 분들하고 10배가 금액이 차도 저는 똑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신이 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나라가 못 살든 잘 살든 그런 걸 떠나서 신들은 똑같은 그런 공정한 공평한 부의 분배 그래서 신의 아들들은 다 잘 살 수 있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신이 원하는 세상이고 나는 그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팁스 플랫폼, 이 팁스 코인을 상장한 겁니다. 그런 제가 차별을 둘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단위까지, 소수점 단위까지 전부 다 100대 1, 100대 1로 나눠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전송하는 것까지 24시간 동안 밤새도록 밤을 안 자고 다 눈으로 지켜봤고요. 몇몇의 직원들이 그렇게 다 코인을 액면 병합을 했습니다. 저희가 100대 1로 액면 병합을 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평균적인 사람들, 국가가 한 시간 동안 내가 업무를 보든,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육체적으로 물건을 나르고, 건축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한 시간에 국가가 정해준 그 최저 임금이 바로 약 8달러입니다. 계산하기 편안하게 8달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 팁스코인 채굴하는 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 그런데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화폐 가치가 10배가 차이지기 때문에 동남아 분들한테는 엄청난 메리트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팁스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의 주인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는요, 이제 전 세계에서 1위 국가가 될 겁니다.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이게 순위가 역전되는 날이 불과 십몇 년만 지나면 순위가 뒤집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도인들한테 대한민국 원화와 똑같은 대한민국 화폐의 가치와 똑같이 공정하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대한민국의 팁스코인의 이제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인도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인도인들이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로 오늘 새벽 대한민국 시간부로 전부 다 공정하게 전 세계인들이 채굴했던 코인의 액면경합을 다 맞췄고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 여러분들이 채굴하시는 게 지금 하루에 4주든 5주든 채굴하는 게 대한민국 원화로 10,000원이고요. 미국 달러로 한 주의 가치가 1.8달러에서 2달러가 넘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최저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팁스코인을 채굴할 때 걸리는 시간, 여러분들한테 응원코인 한 주씩 보내고 그 자료를 캡처를 하고 그리고 포스트를 쓰고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인도분들한테,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분한테, 자, 필리핀 사람한테 몇 주 보냈다라는 것을 저장을 시키고 텍스트화로 해서 포스트를 쓰는 시간이 최저 30분 걸립니다. 빨리 해도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응원코인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으면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그걸 대한민국 최저 인건비로 나눈 겁니다. 나눈 금액이 1시간, 한 주당 8달러 나누기 4주에서 1.8달러가 정확하게 산정이 된 겁니다. 인도인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게 큰 돈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더 싸죠. 이 화폐의 가치가. 하루 1달러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들어가서 사진 몇 장 올렸는데 돈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제가 각 나라마다 그 화폐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한 이유는 바로 이 팁스 플랫폼의 메리트가 그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가입자가 2억 5천 명인데 66조를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매입한 트위터의 미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70조입니다. 1770조 나누기 뭐 10대 1, 한 18대 1, 20대 1 정도 될 겁니다. 왜?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따질 때. 자, 그래서 66조를 주고 현금 주고 매수를 한 겁니다. 66조의 가치가 아니라 장사꾼은요, 최소한 10배 이상이 남아야, 그래야 싸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치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도의 14억 명이 2억 명만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화폐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가입을 시키고, 그래서 2억 명이 넘어가면 팁스코인 한 주의 가치가 약 2,700달러입니다. 대한민국 원화로 330만원입니다. 거기서 더 크게 확장이 돼서, 그 정도가 되면 페이스북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돈을 나눠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넘어가면 30억 명, 대한민국
전 세계 인구 76억 명 중에 절반이 넘게 페이스북이 가입된 거 아닙니까? 한 주의 가치가 2만 7천 달러가 넘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 팁스 플랫폼이요. 트위터는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주식 발행 안 합니다. 오로지 코인 하나만 합니다. 코인하고 주식하고 재산이 따로따로 있으면 재산이 이 가치가 따로따로 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코인 주식 발행 앞으로도 안 합니다. 코인 이 한 주에 한 주의 가치가 그 미래 가치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팁스 코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큰 부자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엄청난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자 소리 듣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 저도 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네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신이 원하는 세상, 모두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먹는 거 음식물 하나 못 먹어서 죽어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바로 신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의 국가의 경쟁력, 화폐의 가치 이런 거 안 따지고 전 세계인들한테 모두 공정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나눠드릴 것이고요. 이번에도 단 한 주도 부조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인생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자, 지금 이 팁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면서 약 10억 원이라는 이 재산을 지금 제가 기부를 하면서, 누구한테 기부하겠습니까? 신한테 기부를 한 겁니다. 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원화로 10억 원이라는 돈이 현재 지금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제가 신한테 갖다 바치면서 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전 세계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도 없어서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세상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세상이 왔고, 이제 개인들도 화폐를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충분하게 설명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팁스 플랫폼,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약 10여 일 전쯤에 후원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몇천 달러가 후원금으로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화폐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채굴하고 있는 이 한 주의 가치가 1.8달러가 정당하게 가치로 형성이 된 겁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후원금을 나눈 겁니다. 후원금, 실제 원화로 후원금이 들어온 거를 그 코인으로 가치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의 금액이 바로 화폐, 여러분들이 채굴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면 노동력의 대가, 한 시간의 노동력의 대가로 공정하게 책정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동남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남들보다 똑똑해서 미리 미래에 오는 세상을 미리 읽고 여러분들은 코인을 채굴하고 화폐를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충분하게 설명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동남아시아의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 내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니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뭐 부탄 여기에 내가 아는 지인이 있다. 근데 한국어를 잘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인도의 각 나라의 지사를 CEO, 회사 대표를 만들어서 각 나라에서 열심히 이 팁스 코인을 홍보할 수 있는 지사, 해외 지사입니다. 그 대표를 맡을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 주시면 아주 유능한 사람을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딥스 코인이 하루 빨리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도 동영상으로 아마 인도에도 방송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CEO는 성공한 인생이 되겠죠. 그죠? 대한민국 기업에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딥스 플랫폼의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인도 대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혹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